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덕화 명란이라는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명란 제품입니다. 일단은 그 패키지 디자인 자체가 정말 고급스럽고 퀄리티가 상당해 보였거든요. 게다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. 바로 이 파란 색깔 마크, 그게 바로 MSC 해양관리협의회의 약자고요. 이게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 어획, 혼액, 뭐 남액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이제 지속 가능 어업에서 생산한 제품에만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고요. 그 다음에 이 보이는 제품은 바로 명란 김입니다. 김 자체의 그 디자인, 외관상의 디자인도 정말 고급스럽고요. 상당히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김 자체의 이 명란 알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처음 봐서 굉장히 놀라웠고 또 신선했습니다. 자, 명란을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 요리는 바로 네, 일단 첫 번째 백명란,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 요리는요, 간단한 요리입니다. 바로 명란국이고요. 그냥 무하고 이제 참기름으로다가 어느 정도의 고소한 향을 입힌 다음에 이 백명란을 넣어서 하면 완성이 되거든요. 조리 방법도 간단하고 그 명란 특유의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간편하면서 좋은 레시피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두 번째로 만들어 볼 요리는 이 명란을 가지고 한번 또 다른 요리를 뭘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마침 생각 들었던 게 보통 계란말이를 많이들 하셔서 저도 한번 계란말이를 한번 해봤거든요. 그런데 이제 명란 알을 작게 해서 넣지 않고 저는 통째로 명란을 넣어서 한번 계란말이를 해봤습니다. 그 계란 자체의 부드러움도 느낄 수 있는데 이 명란 자체의 퀄리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 씹었을 때 그 고소함과 명란의 그 부드러움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 선물 세트 중에 400g 패키지로 나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. 이 제품을 보면은 그 명란의 이 신선도가 굉장히 신선하다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 비린 향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통통한 명란에다가 저는 양념장만 추가해서 네, 한 끼를 한번 먹어보려고 하거든요. 자, 이제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이 요리들을 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명란국 같은 경우에는 명란 자체 그 고소한 향이 최고 많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명란의 그 맛 자체가 해썹 자체에서 생산돼서 뭐 조금 더 위생적이고 좀 실내적으로다가 만들다 보니까 더 믿고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. 그 다음에 계란과 이 명란의 조합은 그 계란 특유의 부드러움과 명란의 그 퀄리티 높은 이 식감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.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명란 김이었습니다. 김 자체의 맛도 좋은데 이 겉면에 둘러싸고 있는 이 명란의 그 식감 자체가 입안 가득해서 느껴진 그 향 정말 좋았고요. 이 양념장에 요 명란만을 올려서 이 먹는 이 맛은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그 행복 정말 맛있었습니다. 신선함을 느낄 수도 있고 선물로도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 덕화 명란 제품 추천하고 싶습니다.